가면 이 세 가지 나물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. 도라지, 고사리, 시금치. 아, 이게 한식당 규정인가 봐. 아, 그건요. 이제 뿌리 채소인 도라지는 조상님을 뜻하고, 그리고 줄기 채소인 고사리는 부모님을, 잎 채소인 시금치는 자손을 뜻해요. 옛날부터 우리 한식은 이렇게 밥상에도 의미를 담아서 올렸어요. 아, 그래요? 작가님, 그렇게 말하니까 꼭 작가님 같아요. 아, 근데 이 죽, 아유, 아, 이 죽 색깔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개밥처럼 진짜. 뭐라고요? 개밥이요? 이건 아욱죽이에요. 아욱은 봄가을을 대표하는 제철 음식이라고요. 아욱은 매끄럽고 찬 성질이 있어서 열이 많은 사람이 먹으면 열을 내려주고 독을 풀어주는 작용을 한다고요. 그럼 작가님이 더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. 지금 열이 상당히 오르신 것 같은데. 지금 꼭 구대영 씨 같지 않았어요? 아, 글쎄요. 네, 얼른 먹죠. 네. 불고기 냉채 같은데요? 아, 처음 먹어봐서. 제가 책에서 봤어요. 천천히 좀 드세요. 네, 많이 드세요. 네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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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가게 사장 레이몬 킴이라고 합니다. 아, 아직 어떻게 음식이 입맛에 좀 맞으셨나 해서. 네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. 아, 맞다. 저기 사진 찍어야 되는데 먹느라고 깜빡했네. 네. 저희 사진 좀 찍어도 되죠? 아, 그럼 물론이죠. 요즘에 블로그 하신다고 사진들 많이 찍으시잖아요. 심지어 얼마 전에 오신 분은 다 드신 빈그릇도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. 예? 빈그릇을요? 네, 무슨 진지를 잡수단가 이런 블로그 하신다고. 아, 그거 혹시 식사를 합시다 아니에요? 저 이거요. 아, 네, 맞네요. 맞네요. 아, 걔 누구랑 왔어요? 아, 뭐 먹었어요? 걔 회 초장에다 찍어 먹었죠? 아유, 하여튼 아수레니까. 아, 이봐, 이봐. 진짜 좋아하나 봐. 구대영 씨 얘기 나오니까 아주 그냥 신이 나가지고 그냥. 잠깐만. 여자친구 있다는 게 혹시 작가님 아니에요? 예? 어머, 놀라는 표정 보니까 더 수상하다. 그쵸, 사모가님? 저랑 사귀입니다. 예? 구대영 씨랑 사무관님이랑 사귀어요? 아니요, 백 작가님이랑 저랑 사귄다고요. 사무관님, 농담이 지나치세요.
그러면 작가님 상처받잖아요. 그렇죠, 작가님? 어머나, 진짠가 보네.